자, 평상시에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이 계단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. 자, 우리가 이렇게 계단을 마주했을 때 항상 계단을 피할 수는 없죠. 그래서 우리가 계단을 잘 활용해서 운동도 한번 해보시고요. 평상시에는 계단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게끔 도움이 되는 그런 운동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계단 운동에서 포인트는 우리가 허벅지하고 엉덩이를 얼마나 잘 쓰냐입니다. 그래서 무릎을 쓴다기보다는 허벅지 엉덩이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고관절을 좀잘 쓰는 연습이 되시면 좋겠고요. 자,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올라갈 때는 그래도 잘 해주시는데 내려올 때는 계단 운동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경우도 좀 많아요. 자, 이 경우도 우리가 가능하면 운동으로 활용해 주실 수 있으면 더 좋은 운동이 극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포인트 한번 잘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일단 그 많은 분들이 올라가실 때 계단을 이렇게 좀 활용하시죠. 자, 발을 이렇게 디뎠을 때 앞꿈치는 딛고 뒤꿈치는 이렇게 대부분 떠 있습니다. 그리고 바로바로 앞꿈치를 이렇게 성큼성큼 이렇게 올라가시게 되는데 우리 앞꿈치만 이용해서 올라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는 좀 작은 근육들이 좀 많이 쓰여요. 그런데 만약에 무릎이 좀 불편하다라고 느껴지면 큰 근육이 많이 쓰인 상태로 계단을 가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. 그러려면 발바닥의 뒤꿈치, 우리가 뭐 스쿼트라는 운동이나 큰 운동을 할 때도 보면 발바닥을 잘 붙이고 하죠. 발가락부터 뒤꿈치까지 바닥을 전부 다 계단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. 그리고 일단 한발 제가 올라가 봅니다. 쭉 올라가시면 다음 발이 왔을 때도 발바닥이 다 올라가게끔 해주시고요. 상체를 너무 세우고 계시면 전체적으로 이내 상체의 중심이 무릎을 구부려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허벅지 앞쪽에 좀 많이 실립니다. 상체 중심을 앞으로 아주 살짝 이렇게 좀 쏠려주세요. 네, 어깨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이 무릎 근처에 있는 그런 각도 정도로 살짝 앞으로 쏠려주세요. 그러면 여기 고관절이 좁히면서 이쪽 엉덩이가 힘을 쓸 준비가 좀될 거예요. 그러면 자, 바닥을 발바닥 전체로 누르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이렇게 당겨 오려고 합니다. 쭉. 그러면서 뒷발에 뒤꿈치가 뜨면 뒷발도 밀어내는 힘을 동시에 주는 거예요. 밀고, 당기고, 도와주고. 쭉 밀면서 다음 발로 스텝을 옮겨줘요. 상체는 계속 앞으로 좀 숙여져 있고요. 밀어달고 당겨주고. 자, 이때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포인트를 가져간다고 하면, 이 무릎이 불편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무릎이 정면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요. 자, 이 무릎이 자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려고 할 건데 무릎을 살짝 바깥으로 이렇게 열어주듯이 힘을 써주시면 이 엉덩이를 더잘 쓰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올라갈 때 무릎을 살짝 바깥쪽으로 하면서 무릎을 당기면서 엉덩이는 쭉 앞으로. 자, 동시에 다시 연결시켜 볼게요. 자, 발 딛고 무릎이 이렇게 뒤로 빠지고요. 엉덩이는 쭉 당겨집니다. 쭉 밀면서 한 스텝 위로. 무릎이 당겨지고 엉덩이는 앞으로 당겨지고 쭉. 이런 힘에 의해서 이렇게 올라가죠. 당겨지고 당겨주고. 자, 이렇게 올라가 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근육을 쓰면서 계단을 이제 오르실 수 있겠고요. 자, 내려갈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이렇게 우리 옆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내려가는 건데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우리는 엉덩이 근육을 쓰기 위한 거예요. 자, 엉덩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체중을 실게 될 거예요. 이쪽 무릎이 좀더 불편해질 수 있으니까 더 안전하게 하는 거는 이쪽 엉덩이를 써서 천천히 이렇게 내려가는 연습. 무릎이 지금 아직 많이 불편하신 분들한테는 계단 한 칸을 이용하셔서 이렇게 연습하셔도 돼요. 자, 이쪽 버텨준 엉덩이 힘쓰라고 하고 이쪽 발로 그냥 살짝 이렇게 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다시 돌아옵니다. 여기를 이렇게 써주는 연습하는 거예요. 자, 이게 이제 잘 되시면 나중에는 정면으로 쓰시면서 이 발로 버텨주고 이쪽 발은 그냥 살짝 내려가는 연습. 다시 발 모아주셨다가 이쪽 엉덩이가 버텨주고 살짝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이렇게 천천히 아래로 터치해주세요. 역시 이제 힘든 상황이 많이 발생하면 정면이 아닌 또 옆쪽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셔도 괜찮아요. 그래서 포인트. 자, 체중을 앞으로 실어서 내려오지 않고 남겨두고 체중을 남겨두고 허벅지 엉덩이로 버티면서 살짝 내려주기. 체중 남겨두고
살짝 버티면서 내려오기. 이렇게 반복하셔서 뭐 한 1, 2층 정도는 천천히 내가 내려올 수 있는 그런 근육을, 근력을 좀 키워 놓으신다고 하면은 계단 내려가시기도 오히려 힘든 상황이 아니고 좋은 운동으로 바뀌실 수 있으니까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